와 최고다 이거. 최초 공개. 최초 공개할게요. 야! 이렇게 딱 인상 깊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인천공항 이터미널이 오픈해서 체험하러 한번 놀러 가봅니다. 여의도에서 이제 인천공항 2역 이터미널까지 저는 버스를 타고 갈 거고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갑니다. 그러면 고! 고! 지금 시간 2시 48분이고요.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 정도. 오 추워. 1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되게 예술 작품 같은 게 되게 많아요. 어디요? 위에? 위에 천장에 보면 아. 모빌 같은 건데 미래 세계 많이 지금 이게 공항이 약간 전에 딱딱한 이미지였는데 아 진짜요? 생각보다 안에 꽃이 많네. 오씨 나무도 있어. 아니 이렇게 아니 정원을 그리는 거면 그러니까 제1 여객 터미널보다 좀 더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천장이 너무 예쁘고 조형물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디자인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딱 인상 깊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공항 안내나 한번 볼까요? 처음 오는 사람들이 되게 찾기 쉬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 가지 언어로 돼 있어요. 이렇게 오오 씨.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. 갑시다. 네, 네 가봐요. 3층.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B랑 E는 셀프 체크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셀프 체크인 할 수 있고 F가 나머지 세 가지 항공사 델타, KLM이랑 에어프랑스 나머지는 대한항공. 아, 네. 여기 봐봐요. 스마트 체크인 있잖아요. 네. 창고에 직원분들이 없다는 거? 네, 다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있고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시간도 뭐 금방 진행될 것 같고 불편함은 없고 근데 네.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면세점도 있고 할 텐데 아 우리는 못 들어가죠? 네. 배가 고프니까 와 웨이팅 길다 웨이팅 길다 와 와 최고다 이거. 나 지금 버거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거 안 먹고 버거 먹고 있어. 전문도 있어. 오 최초 공개. 최초 공개 할게요. 오 우와! 오! 오! 뭐야? 우와! 하나, 둘, 셋. 이런. 여기가 지하 1층인데 교통이 다 모여있어요. KTX랑 버스랑 네. 다 한 군데에서 딱 모여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교통수단에 어려움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순환버스인데 보이시나요? 지금 줄이 너무 길어서 네 줄이 정말 길어요. 이게 다 줄이에요. 배차 간격은 5분이거든요? 좀 순환버스 타실 분들은 좀 여유롭게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는데 20분 걸린다고 하니까 오케이. 가려고 하는 시간보다 30, 40분 전에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